띠뿌띠 뮤. 예, 우리가 바래왔던 꿈을 찾아 떠나자. 신기한 마법의 주문을 외워봐. 오케이, let's go. 너와 둘이 함께라면 나 항상 힘이 나. 언제나 꿈꾸던 일들 모두 이룰 수가 있어. 기다려왔어. 마법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고 싶어 그 누군가를. It's coming baby 초하. 다 함께 큰 소원을 빌어봐. 이룰 수 있어. 네가 원한 모든 것이 너를 위해 펼쳐져 있어. 다 함께 이 주문을 외우면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함께할 미래를 만들어가요. 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사실은 그 운동화. 아리야,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 어? 나 오늘부터 민지 오빠 좋아하기로 결심했다. 어? 차마 하지 못한 말. 누굴 좋아한다고? 민지 오빠. 너 민지 오빠 같은 모범생은 피곤해서 별로라며. 근데 오늘 보니까 은근히 엉뚱해. 재밌더라고. 알아야 저기. 그리고 암튼 멋져. 안 돼. 왜? 어? 그건 너도 민지 오빠 멋지다고 했잖아. 네 뮤즈라며. 뭐 금세 착각이란 게 밝혀졌지만. 너 민지 오빠 얼마나 웃긴지 알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다. 민지 오빠가 내가 민지 오빠를 좋아한다고.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민지 오빠를 좋아했다고. 그때 말했어야 했다. 뭐? 민재 형을? 진짜? 말도 안 돼! 민지 오빠는 내가 먼저 찜했는데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넌 민지 오빠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내가 언제? 동방신기랑 더블S랑 이중기뿐이라고. 비는?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태양이 싫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아라가 민재 형 좋아한대잖아. 그게 뭐? 걘 네가 민재 형 좋아하는 거 모르냐? 쌍둥이끼리 그래도 되는 거야? 그거 반칙이잖아. 왜? 상관할 거 없잖아. 뭐? 야! 송사리! 꼴 좋다. 민재 형이 뭐가 좋다고? 야! 민재 형 같은 남자! 솔직히 엄청 재수없어! 알아? 내가 그렇게 재수없어? 뭐야? 엿들은 거야? 상태 너? 자꾸 이 형 미워하면 그날 일 얘기해버린다. 그날이라니? 형아! 나도 갈려 좀! 상태야! 힘 좀 빼! 못 움직이겠잖아! 나무서워! 농담인데 내가 너무 진지했나? 오늘부터 민지 오빤 내가 찜한 거다. 글쎄, 뭐 그거야 네 맘이지만 오빠가 널 쳐다보기나 할까? 뭐? 오빤 원래 여자들한테 관심 없거든. 그래서 더 멋지지만. 맞아. 게다가 너 같은 스타일은 원래 남자들은 말이야
나처럼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 청순. 그래, 결심했어. 청순한 여자가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아, 미안. 웃어? 비라도 시원찮은데 웃어? 아라야! 왜요? 어머나. 그래, 차라리 아라한테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거야. 오빠를 좋아한다고,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아리야! 완전 개망신이야. 왜? 또 코피 났어? 아, 그것도 오빠 앞에서. 오빠? 게다가 쌍코피였다니까. 아리야 있잖아. 나 좀 도와주라. 나 오빠 진짜 좋아하거든. 민지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 청순한 소녀로. 어때? 청순해 보여? 그래. 그게 세나가 그러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한대. 정말 그럴까? 글쎄. 그럼 이건 어때? 우와, 토할 것 같다. 동감. 생각처럼 잘 안 되는데. 알아야, 그런 건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럼 성격을 어떻게 바꿔? 응? 그래? 고마워,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이럴 땐 마법을 쓰는 거야. 뭐? 역시 아리밖에 없다니까. 뿌띠뿌띠 뮤즈. 라푼젤, 아름다운 유혹의 머릿결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야, 아니야. 아리야. 나 좀 도와줘. 뭘? 봐, 난 얼굴이 너무 까맣잖아. 청순해 보이려면 얼굴이 하얘야 된다고. 마법 아이템 좀 빌려줘, 빨리. 안 돼. 야, 나 급하단 말이야. 안 돼. 왜? 암튼 안 돼. 야, 송아리! 아리야! 으아! 아라야, 많이 다쳤어? 뿌띠뿌띠 뮤즈. 에델바이스, 고귀한 순백의 빛이여. 어때? 어디?
좋았어. 알아왔구나. 아이 진짜. 오빠 잠시만 기다리셔요. 성공했다. 미안. 괜찮아 오빠. 알아요. 왜? 또 코피 났어? 아니. 아이, 참나 뭐야. 가만히 있어봐. 집에 가서 떼도 되는데. 아니야, 하필 머리에. 정말 미안해. 어떡하지? 아니야.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뗐어. 아이 미안. 그냥 나 먼저 갈게.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아라가 민재 오빠를. 거기 학생. 네? 저번에 체리 세이지 찾았었지? 네, 들어왔어요? 학생 생각나서 내가 특별히 구해온 거야. 와, 고맙습니다. 꼭 갖고 싶었던 허브거든요. 그래, 괜찮을 거야. 아라는 변덕이 심하니까 민재 오빠도 금세 관심 없어 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니야. 왜? 망했어. 왜 그래? 청순한 거 못 보여줬어? 아님 공원에서 민재 오빠 못 만난 거야? 아니. 머리에 껌! 오빠가! 머리에 붙은 껌을 오빠가 떼어줬다고? 왜 그랬어? 조심하지. 그래, 아라하고 민재 오빠가 잘 될 리가 없잖아. 분명 며칠 저러다 말 거야. 아리야, 그 허브 이름이 뭐야? 이거? 체리 세이지. 그 옆엔? 애플 민트. 그 옆엔? 라벤더. 체리 세이지, 애플 민트, 라벤더? 치, 되게 어렵네. 갑자기 허브는 왜? 두 번째 작전. 작전? 민재 오빠가 허브 좋아하잖아. 뭐? 또, 그 옆에 건 이름이 뭐야? 몰라. 야! 왜 저래? 반갑습니다. 어? 그래? 왜?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아리, 너 무슨 고민 있어? 아니에요. 참, 아라 요새 무슨 일 있니? 다리도 다친 애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엄청 바쁘더라. 그런 게 있어요. 올라갈게요. 애들이 벌써 사춘기인가? 이젠 난 끼워주지도 않네. 어디 갔지? 야, 너무 예쁘다. 이거 체리 세이지 아니야? 맞아, 체리 세이지. 이거 구하기 힘들 텐데 어디서 구했어? 뭐 우연히. 오빠 어때? 그거 마음에 들어? 고마워, 잘 키울게.
근데 너도 허브 좋아하니? 당연하지. 로즈마리, 라벤더, 캐모. 캐모마일? 아, 그래. 그거 아무튼 다 좋아해. 그래.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나 성공이야. 대성공이라고. 노라니까. 야, 너 왜 그래? 너, 내 화분 어째서? 아, 체리 세이지? 그거 내가 민지 오빠 갖다 줬거든? 뭐? 민지 오빠 진짜 좋아하더라. 너 뭐야? 누구 맘대로 허락도 없이 남의 걸 가져가. 야, 왜 그래? 그깟 화분 하나 가지고. 그깟 화분? 송아라, 너 그거 내가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 건 줄 알아?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기나 하냐고. 아니, 그게 설사 정말로 하찮고 쓸모없는 거였더라도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는데? 누구 맘대로?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되는데? 송아라, 너 다시는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다시는, 알았어? 야! 뭔 일 있었나? 왜 저래? 너무해 진짜. 먹어. 응. 먹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너나 먹어. 난 이런 촌스러운 맛 안 먹는단 말이야. 이름도 살살 녹는 눈사람이 뭐냐? 유치하게.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송사리! 뭐야? 기껏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 사왔더니 송아라 때문에 저러나? 요랑아, 뭐해? 보면 몰라. 작업 중이잖아. 나도 도우면 안 될까? 아무거나 좋으니까 일할 것 좀 줘. 왜 그래, 너? 머리가 좀 복잡해서. 니들이 무슨 머리 복잡할 일이 있다고. 요즘 애들은 진짜. 아니야, 그럴 만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염색 한번 해볼까? 염색? 염색도 직접 해? 당연하지. 너 바다에 비친 하늘 색깔 파는 거 봤어? 아니. 그럼 사랑에 빠진 심장 색깔 파는 거 봤어? 아니.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야지. 디자이너의 기본. 그렇구나. 요랑아, 이거면 되니? 오빠. 아리도 왔구나. 뭐해, 햇볕 좋을 때 얼렁얼렁 하자고. 우선 염색할 천을 깨끗이 빨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염색약을 만들어야지. 이건 5월의 붉은 장미, 이건 치자, 이건 라벤더. 향기 좋지? 자, 그리고 이건 백발. 아, 손톱에 봉숭아물 들일 때 넣잖아. 물 잘 들으라고. 빙고! 역시 내 수제자답군. 예쁘다, 빨간색. 네, 너무 예쁘죠? 꼭 자두 색깔 같아요. 껍질부터 속까지 새빨간 자두 있잖아요. 그래, 정말. 이건 봄이 되면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색 같아. 보송보송 샛노란 솜털 말이야. 그치, 그치. 맞아요. 나 이제 골고루 팍팍 해야 돼. 얼룩지지 않게.
아름다워. 너무너무. 색깔은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대. 파란색은 편안하게, 노란색은 밝게.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는 회색이었던 벽을 핑크색으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싸움을 훨씬 덜하게 됐다는 거야. 정말요? 우리도 기분에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까? 우울할 땐 노란색, 불안하고 초조할 땐 파란색, 이렇게요? 그래. 좋아요. 꼭 같이 만들어봐요. 화이팅! 뭐야, 두 사람? 어? 이러는 게 어딨어? 나만 쏙 빼놓고. 왜 그래, 너? 그 다리로 뭘 어쩌겠다고. 다리? 멀쩡해, 이제. 어? 참, 나 이제 학원 가야겠다. 어? 먼저 갈게. 오빠, 안녕. 야!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뭐? 답답하기는. 이런 일 있으면 진작 날 불렀어야지. 야! 쟤 진짜 왜 저래? 나한테 뭐 화났냐? 으이. 그런 거면 진작이 언니랑 상담했어야지. 뭐? 아, 둔팅 둔팅. 아린 지금 질투하는 거다? 질투? 그래, 아리가 너한테 화내기 시작한 게 네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한 다음부터라며? 그럼 뻔한 얘기 아니니? 아리는 민지 오빠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라니까. 원래 제일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쩐지 서운하고 질투나고 그런 법이거든. 게다가 니들은 쌍둥이인데 오죽하겠냐고. 알아, 너 민지 오빠한테 정신 팔려서 아리한테 신경도 안 썼지. 거봐, 거봐. 그리고 아리 걔가 은근히 속이 좁다니까. 세나, 너 정말 똑똑하다. 이제 알았니? 에이, 겨우 그런 거였어. 아줌마! 네? 저기요, 체리세이지 있어요? 아니, 그건 없는데. 그래요? 그럼 기분 좋아지고 질투도 싹 없어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얼굴 예뻐지고 다리 길어지는 화분은요? 아무거나 주세요. 자, 아리야, 하늘은 푸르고 허브꽃은 붉다. 아이고, 뭐라는 거냐. 아리야, I love you. 어? 이건... 화이팅! 뭐 하는 거야? 너 다신 내 물건에 손대지 말랬지?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냐? 뭐? 치. 송아리, 너 혹시 민지 오빠 좋아해? 그래. 이 배신자! 뭐? 내가 민지 오빠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네가 민지 오빠 좋아할 수가 있냐고! 이 배신자야! 야, 송아라! 안 되겠다. 잘라버리는 수밖에. 응? 안 돼요. 잠깐. 머리에 붙은 껌을 감쪽같이 떼어내는 엄청 간단 비법. 껌이 붙은 부분에 얼음을 문질러서 차갑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껌이 딱딱해져서 이렇게 뚝 떨어진답니다. 우와.